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이런 말을 심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니 입학을 시켜준 건 네가 아니라 그쪽 학교에서 준 건데 어떻게 무슨 실수라고 하느냐. 제가 다른 친구들을 보니까 공부도 잘 따라가고 또 프로젝트도 잘 내고 팀워크도 잘하는데 나는 정말 과제 따라하기도 너무 힘들어요. 나는 아무래도 이 학교에서 실수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러한 똑같은 고민을 자기 친구들 모두 하고 있다는 것을 그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입학 사정관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일부러 자기들은 너는 우리 학교 실수다 이런 얘기를 해서 겸손하게 만든다고 얘기를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대학생의 이야기가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 처음 들어갔을 때 두려움이 있습니다. 처음 이사간 지역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처음 나간 교회에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 내가 이직한 직장의 환경에 또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어떤 두려움입니까? Am I good enough? 혹시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고 나를 정죄하고 나의 약점을 보고 나를 나쁘게 생각하지 않을까? 나는 Am I pretty enough? 내가 얼굴이 인정받을 수가 있고 내가 Am I smart enough? 여기서 상징할 만큼 내가 똑똑하며 Am I rich enough? 내가 다른 사람들만큼 그러한 부를 유지하고 살 수 있을까? 혹시 창피를 당하지는 않을까? 내가 체면을 세울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두려움들이 우리가 새로운 환경에 들어갔을 때 아니 새로운 매일을 접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두의 두려움이라고 솔직하게 생각이 듭니다. 어쩜 우리에게 죽음 다음으로 가장 두려운 것이 사람들의 비난, 사람들의 인정받지 못함, 심지어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Fear of missing out. 나만 빼고 다 아는 그런 것이 있을까 봐 우리는 두려워한 마음이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안타까운 우리 뭐 자살한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Stabbed by a thousand deaths. Deaths by a thousand stabs.
그냥 이렇게 뭐 나쁜 일을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누군가가 얘기한 말 한마디, 차늘한 시선 하나, 눈빛 하나, 그것이 한 번이면은 지나가지만 열 번, 백 번, 천 번 계속 약한 두려워하는 내 마음을 찌르고 공격할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도, 너무나 그 공포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선택을 하는 분들도 안타깝게 보게 됩니다. 우리가 판단받는 걸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실수가 많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점이 많고 또 놓치는 것이 많고 아차 하면서 내가 실수를 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조심해서 삽니다. 그러다가 누가 그거를 콕 찔러서 얘기를 하면은 터져버릴 때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움츠러들거나 도망가거나 다시는 never ever ever 거기는 내가 함께 안 가겠다라는 그러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음식점 가십니까? 여기 산마테오 카운티는 오렌지 티어라서 뭐 실내에서도 식사를 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음식점 가면은 요즘 종업원들이 손님들 향해서 소리를 많이 지르더라고요. 뭐 마스크를 써서 그렇기도 하지만, 여기 지금 10명 제한인데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나가세요. 빨리 나가세요. 오래간만에 왔는데 누군가 나를 막 포인트해서 손가락질 하니까 움츠려가지고 내가 혹시 메스터 사인 몇 명까지 가능한데 내가 모르고 들어간 건가, 그러한 좀 움찔한 것도 있고 두려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어떤 분과 함께 실내에서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식사 식탁에 앉아서 이제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마스크를 풀기가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마스크 풀고 어떻게 식사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식당에서 먹을 수 있는데 이거를 푸는데 너무 어색하고, 혹시 내가 뭐 잘못하고 있는 건가, 사람들이 날 쳐다보지 않는가, 뭐 다 같이 똑같이 다 풀고 먹는데, 그러한 자의식에 두려운 마음이 있었음을 저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판단받기를 두려워하고 정죄받기를 두려워하는, 죽기보다 싫은 그러한 마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우리가 더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이냐, 팬데믹이 아니랄지라도 과연 사람들의 판단과 정죄도 무섭지만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보시는 그분 앞에 우리는 두려운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어쩌면 주일날 그런 마음으로 오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일날 그런 마음으로 유튜브 보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선행이라는 마스크를 이번 주에 좀 쓰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한 것을 조금 간과해 주실까, 좀 가려질까 하는 하나님께 대한 두려운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솔직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과연 난 떳떳할까 하나님 앞에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뭐 그러한 우리 시인도 얘기를 했는데, 그러한 마음이 아니기에, 한 점 부끄러움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오점이 있는 부족한 인간이기에 우리는 언제나 이러한 죄책감과 또 사람들의 눈치와 또 이러한 법규에 자유롭지 못하고 움츠려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사람들의 기준, 사람들의 규율, 법에 저촉이 될까 하는 것이고, 우리를 더 두렵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저촉되어 살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그러한 조바심의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결할까요? 뭐 두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그냥 다 때려쳐. 저기 있는 그 몇 명까지 인원 제한한다는 것 다 찢어버려. 무정부 상태로 만들어.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답이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법이 나쁜 것이 아니죠. 그렇다면 두려움은 내 안에 있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냥 자기 체면이 아니라 어떻게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법의 죄의 법에서 해방받을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오늘 아침에 말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죄의 법이라는 것은 죄로 우리 하나님의 법으로 말미암아 알게 된 죄들이 있죠. 그것을 알게 하는 그 법, 죄의 법입니다. 일종의 양심의 가책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다. 양심의 경찰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죄의 법, 그 경찰관에서 해방을 받을 수 있다면은 과연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종이 아니라 자유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삶이 무엇인가 풀 스윙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바울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어떻게 죄의 법에서 사람들의 눈치와
여러 가지 정죄와 죄책감에서 해방되어 그 죄의 법에서 해방되어 살 수 있을까 하는 중요한 말씀을 로마서의 보석 같은 8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8장 후반부를 또 한번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주 전에, 지난주에는 미션 위켄드였고요. 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 첫 번째 우리가 해방을, 죄의 법에서 해방받을 첫 번째 원리는 우리가 믿으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 안에 해방을 믿으라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해방을 믿자. 예수 안에 해방을 믿자. 함께 예배되기 너무 좋네요. 예전에는 여기 유리를 보고서들 얘기해가지고 따라하시는 안 하는 거 몰랐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힘들었어요. 예수 안에 해방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바울은 지금 우리가 그것을 놀라운 그 사실, 팩트를 우리가 아멘으로 받을 때에 우리는 죄의 법에서 풀려날 수 있다는 놀라운 진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가? 우리 예수님 안에라 그러는데 예수께서 뭐를 하셨는지를 우리가 익히 아는 것을 한 번 더 굳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육신이 법으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 마음은 원이로되 몸이 약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면서도 죄를 지었던 그것을,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나님은 하시나니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의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거 신학적 용어로 뭐라 합니까? 성육신, 죄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연약한 육신을 하나님의 아들께서, 영이신 아들께서 육신을 입어서 오셨다, 아버지께서 보내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셨습니까?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우리 육신,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셔서 우리가 맞아야 될, 우리가 치러야 될, 우리가 고통받아야 될 그것을 당신의 육체로 대신 받으셨다. 우리를 우리의 죄와 맞바꿔주셨다. 정하사,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죄의 법이 요구했던 그 값비싼 프라이스 태그를 예수님께서 치르셨다. Paid in full, balance zero. 누구에게 줍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준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치러주셨다. 너의 감정과 세상의 평가에 관계없이, 그것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없었을 그때에 당신의 아들을 성육신하여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죄값을 온전히 paid in full, 100% 다 받게 하시사 우리가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했다는 것이 복음의 스토리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1절과 2절에서 그러므로 너희에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에게 정죄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느낌표, 그것을 믿어라. 우리 그러한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첫 번째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정죄감, 세상이 나를 바라보는 관점, 사람들이 나도 어떻게 생각하나, 나의 퍼포먼스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놀라운 진리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이 글이 지금 느낌인지, 로마서 8장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지금 흥분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런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말로 한다면은, 여러분 너무 여러분 자체의 퍼포먼스에 고정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초점 맞춰지지 마십시오. 내가 얼마나 잘생겼나, 얼마나 많은 돈이 있는가, 내가 저 사람보다 얼마나 실력이 있는가, 어떤 학력이 있는가, 어떤 재물이 있는가, 거기에 맞추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디에 포커스 맞춥니까? 나의 퍼포먼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퍼포먼스에 초점 맞춰라. What did God do?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없는 그 무엇을 하셨기에, 그 어떠한 일을 해주셨기에 우리에게 가치가 있는 것인가, 그것을 바라보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포커스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서 아들을 보내주셨는지에 포커스 맞춰주라.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큰 사랑으로 품어주셨기에 십자가를 지셨는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라. 그리고 오늘 성경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부활시키신 그 부활의 권능에 초점 맞춰줘라.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그것을 모두 받은 사람들이다. 우리가 그것에 초점 맞을 때에 사람들의 말, 주의 환경, 나의 모습, 육체의 모습, 거기에 우리는 어려움을, 공격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 바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하신 그 구원에 초점 맞춘 것이다 라는 말을 지금 바울이 여러 절을 거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법에서, 양심의 가책에서, 사람의 눈치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것은 예, 예수 안에 해방이 있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그 능력을, 효험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세기 때 한 선교사님, 목사님의 글이 생각이 났습니다. Dr. Stanley Jones라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이분 사진 보여주시죠. 날짜가 이렇게 되셨고요. 그러니까 지난 세기, 20세기 말, 중반까지 사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이분은 인도의 선교사 목사님으로 사셨습니다. By the way, 우리 인도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도 많이 겪었지만 많은 기도, 또 많은 생명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인도에서 인도의 필리그램이라고 말할 만큼 강력한 영적 부흥을 일으켰던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사역을 하면서 이런 관찰을 하셨습니다. 제가 번역을 해봤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속사람은 믿음을 위해서 organized, 조직된 사람이지 두려움을 위해서 만들어낸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두려움이 나의 본연의 고향이 아니다. 믿음이 나의 두려움의 우리의 본연의 고향이다. 나의 조직을 보면은 걱정과 근심은 인생이라는 큰 기계 속에서 내 안에 보니까 고민과 두려움은 내 인생의 큰 기계 속에서 모래나 먼지와 같은 것이고 믿음이야말로 나의 인생의 큰 기계의 윤활제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관찰을 하셨습니다. 나는 두려움, 의심, 걱정보다는 믿음과 확신이라는 것들이 동기가 될 때에 훨씬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얘기를 합니다. 걱정과 근심이 있을 때 나는 toxic air 같이 숨을 헐떡이고 쉬기 힘든 사람이지만 그건 내가 마실 공기가 되지 못하지만 두려움과 근심은 다만 나는 믿음과 확신의 공기를 숨쉬도록 그렇게 영적인 허파가 만들어진 사람인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존 삽킨스 대학의 한 의사를 인용을 합니다. 말하기를 그 의사는 말하기를 걱정하고 사는 사람이 걱정을 안 하고 사는 사람보다 일찍 죽는 이유는 모르지만 그것이 사실이더라 라는 말을 의사가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존스 목사님 말하기를 나는 의학에 관해서는 많은 것을 모르지만 이것만은 안다. 우리의 조직과 세포, 뇌세포 그리고 영혼은 믿음을 위해서 조직이 되었지 두려움을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 걱정하는 삶은 따라서 우리의 조직의 본성에 위배되는 부정을 하는 삶이다. 이런 멋진 표현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또 내적으로 겪는 그 두려움은 공존할 수가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이 마음의 두려움, 마음의 낙심, 자기 연민과 다른 사람 눈치의 해방을 누리기 위해서 그리고 오히려 용서의 확신, 용납의 확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사랑받는 자인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날마다 사도 바울의 1, 2절의 고백을 우리 마음에 느낌표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선포한다는 것은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God said so. 나 말이 아니고 어떠한 듣기 좋은 권위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해방을 선포해 주셨기 때문에 나의 가치는 나의 존재는 당신께로부터 옵니다. 라는 선포를 매일 할 때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face today 오늘을 맞설 수 있는
온갖 평가와 두려움과 네거티브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네가 뭔데? He said it's okay. 하나님 믿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러한 행위로서 구체적으로 그러한 믿음의 행위가 첫 번째가 예배라고 믿습니다. 예배. 예배의 원래 헬라어 단어는 proskuneo, 영어에서 거기서 prostrate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엎드리다, 그런 뜻이 예배라는 뜻입니다. 엎드려서 키스를 하다, 누군가에게 내가 사랑을 표현한다, 이러한 뜻이 proskuneo, 예배의 뜻입니다. 예배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 기도, 찬양,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관여해 주시옵소서. You are right. 당신이 나의 참된 인생의 옳은 권위자이십니다. 그런 고백이 예배의 믿음의 행위입니다. 예, 믿음은 엎드림입니다. 믿음은 겸손함입니다. 믿음은 순복함입니다. 믿음은 그리고 사랑함,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경외하는 행위라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마치 사무엘이,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말씀해 주시옵소서라는 겸손함이 예배입니다. 어머니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될지어다 라고 했던 그것이 겸손함, 바로 믿음의 행위입니다. 주님께서 너는 해방되었다, 예수 안에 내 아들이 paid in full 다 치렀기 때문에 너는 해방되었다, 아멘. 그것을 매일 아침마다 우리가 예배관 선포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담대함과 충만함을 이길 세상에 사람이 없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래 봐도 내가 하나님의 딸이다, 이래 봬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께서 나를 값주고 사신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이다, 그렇게 우리 외칠 때에 우리는 해방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고요?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가 엎드려지지 않아도 되는 대상이 있는데 바로 두려움입니다. 주님께 두려움을 이기시고 사망도 이기셨습니다. 주님께 엎드릴 때 우리는 두려움 앞에 엎드릴 필요가 전혀 없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1, 2절을 던져주면서 믿어라,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노라 라고 믿음을 요구하는 말씀 보게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사도 바울을 되게 좋아하는 이유는 굉장히 practical guy,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not this but that, 두 번째로 항상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도 설교 대지에 항상 두 번째가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12절에 이렇게 적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에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셨으므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 맞죠?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Not this but that. 14절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절 말씀 여기 있죠? 14절이 안 보이네요, 그렇죠? 14절이 무릇 하나님의, 거기부터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Key verse.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는 아침에 스스로 체면을 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훌륭해. Pat on the back. 너는 그래도 너 아무 말 듣지 마. 넌 정말 잘하는 사람. 스스로 우리가 self-help하는 삶과는 우리 신앙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self-help를 구하는 삶이 아니라 spirit help를, 우리 안에 내주하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 없다, 이 말씀을 해주신다는 것을 1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러한 용납의 확신, 해방의 확신과 능력을 주실까요? Sounds good. 성령께서 뭔가 하시는구나. 바울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읽었던 구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이다. 우리에게 영적 아이덴티티를 확신해 주심을 말미암아 우리가 두려움을, 정죄감을,
죄책감을 이길 수 있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중요한 역할인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저는 그렇게 비유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부름받는 것이, 하나님의 딸이다 부름받는 것이 새로운 배지를 받은 것이다, 우리 영적 아이덴티티와 타이틀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에 이러한 배지가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오늘 15절에서 말한 것처럼 종의 영이라는 세상의 배지를 달고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세상에서 주는 타이틀이 있죠. 뭐 CEO, 어떤 분들은 뭐 Chief Engineer, 어떤 분들은 Professor, 어떤 분들은 뭐 Doctor, 여러 가지 이름들, 명찰들 우리가 다 붙이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한 것은 이게 종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나를, 나의 가치를 평가하고 나의 퍼포먼스를 보면서 붙여진 것, 항상 두렵습니다. 왜 두렵습니까? 떼어갈까 봐. 아니면 내 앞에 나보다 더 큰 타이틀을 가진 사람이 나를 이래라 저래라 할까 두렵고, 혹시 내가 똑같은 타이틀을 가진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해서 정죄받거나 나의 퍼포먼스에 낙점이 될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종의 영입니다. 종.